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오늘은 이제 벚꽃도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콘텐츠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봄맞이 나들이에 좋은 스타일링 룩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 진짜 고심 끝에 네 가지의 스타일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궁금하시죠?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애정한 아이템들을 테이블에 다 모아서 펼쳐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봄이라서 그런지 좀 화사한 색깔들이 많이 보이죠? 연습생 때 구매를 했던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연습생인 저에게 너무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구매를 하게 됐고, 또 이 니트 또한 빈티지라서 좀 부담 없는 가격이었고, 추억도 있고 해서 더 애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템들입니다. 헬로키티 휴대폰 키링입니다. 저희가 일본 콘서트를 하러 갔을 당시에 멤버들이랑 자유시간이 생겨서 처음으로, 진짜 인생 처음으로 돈키호테에 가봤는데 이 휴대폰 키링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여기에 스티커 사진을 넣을 수 있어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거를 사게 됐고, 제 멤버들과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더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가 있다고 했던 그 핑크 니트와 연청 치마를 매치를 했는데요. 이 핑크 니트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밋밋하지 않고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치마도 여기 트임이 있어가지고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조화로운 그런 색깔 조합을 좋아하는데 핑크색 니트랑 좀 알맞게 조화가 될 수 있게 가방에도 핑크색 포인트가 들어간 가방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가죽 자켓을 봄도 쌀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살짝 걸쳐줬어요. 그리고 가죽 자켓과 조화가 맞을 수 있도록 롱 가죽 부츠를 신어줬는데 이걸 신으니까 좀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나요? 안경을 썼는데요. 좀 요즘 유행하는 그런 긱시크 룩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끝나고 벚꽃 나들이를 가야 한다. 하지만 교수님께도 혼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이 안경을 꼭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핑크 컨버스는 보시다시피 좀 많이 낡았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일부러 더 막 신는 경향이 있는데, 컨버스는 좀 시간의 흔적이 묻을수록 더 빈티지하고 스타일리시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데뷔 초 때 팬분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짜란! 보다시피 레드가 포인트의 룩인데요. 저의 별명이 뭐죠, 여러분? 바로 아수학이죠? 바로 아수학 룩입니다. 우리 앵두 여러분들이 좀 레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레드가 메인이 되는 코디를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리라는 브랜드의 가디건을 활용해서 셔츠와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요. 셔츠는 사실 민소매 셔츠입니다. 그래서 봄에 더울 수도 있는 그런 날씨를 대비해서 좀 속임수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안에는 쇼롱 민소매지만 코디했을 때 좀 긴 셔츠를 매치해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위에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밑에는 로우라이즈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잘 입고 있어요. 이거는 퀸덤 당시에 부부걸의 은지 언니가 저에게 선물로 줬던 그런 소중한 아이템이라서 아직까지도 잘 메고 있고요. 가디건도 이렇게 보면은 작은 단추들이 있어서 좀 가볍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고요. 바지가 일단 핏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늘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 룩은 블루 자켓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다 룩으로 하겠습니다. 자켓과 원피스가 바로 같은 가게에서 산 빈티지인데요. 너무 예쁜 디테일의 원피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장미꽃처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나시 원피스인데 그 원피스로만 입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도 뭔가 좀 주름? 셔링 디테일이 많아서 되게 빈티지하고 꾸안꾸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서 바로 집었고 또 이 블루 자켓은 뭔가 이렇게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좀 빈티지가 마냥 새 것 같지 않은 그 느낌에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켓을 보자마자 색감에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된 그런 자켓입니다. 지퍼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지퍼가 있고 여기 소매도 지퍼가 있고 이런 데도 지퍼가 있고 되게 포인트가 많거든요. 여기는 버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저의 지갑을 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비니와 그레이 원피스의 색깔 조화로 좀 통일감을 줬고 이렇게만 있으면 밋밋하니까 저는 세 가지 색깔은 꼭 쓰거든요. 그래서 좀 조화로운 색깔로 베이지에 통굽 워커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뜨개 니트 비니입니다. 이 비니는 좀 쇼핑몰에서 산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직접 떠서 만들어주신 그런 비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모자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그런 비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들이랑 다르게 좀 시크하고 블랙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블랙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룩들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피 포인트가 들어간 니트가 있고요. 이거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반폴라 니트여서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니트이고요. 이 가디건은 보세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단추들이 되게 디테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세지만 빈티지 같은 느낌을 줘서 빈티지 광인 제가 인터넷에서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누른 제품이고 제가 이 룩을 좀 스쿨룩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쿨룩에 딱 걸맞는 백팩이 있습니다.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으면서 약간은 좀 페미닌한 그런 가방인데요. 이렇게 좀 산뜻하게 가볍게 입고 봄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브의 봄맞이 스타일링 룩북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봄나들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또 나들이 갈 때 저의 룩을 참고해서 예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패션 컨텐츠나 뷰티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시고 저의 옷을 참고한 봄나들이 후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브 또한 봄나들이를 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가자!